진짜 신인상. 즐거운 나의 집에 이상윤. 추호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형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실 때 그때 오세요. 2010 MBC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 공동수상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에 이상윤님, 술 만남이다 장난스러운 키스의 이태성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나의 집에서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은 이상윤 씨는요,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살 만납니다에서 성숙한 내면 연기를 펼쳤던 이태성 씨는 장난스러운 키스에서 코믹한 이미지로 변신,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전화해 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촬영 중에 여기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요.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연기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상인데요. 2010년 MBC 신인상을 받은 그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영 씨, 요즘 방송을 보니까 이혼 위기입니다. 오늘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요즘 사이 안 좋아서 예상 못하고 있었는데 투표가 우재혁 씨가 저한테 잘해줄 때 끝났나 봐요. 네, 의외인데 감사합니다. 네, 이상윤 씨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하여튼 어쨌든 상의...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이혼을 막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조윤희. 아, 이거 다 녹네. 이거 좀 받아봐요. 아, 먹는 거 버리지 말고 좀 먹어줍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커피 배달하고 굿나잇 인사. 자. 안 그래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사랑한다. 이제 겨우 내 이름 부르고 어디 가자고 말해주는 이서영 씨. 네. 이상윤 씨 정말 너무 자상한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주고 밥 주고 뽀뽀해 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다 퍼주는 스타일이세요? 보고 계신 그분에게?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보영 씨, 그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요즘 그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거짓말을 했다기보다요, 처음 시작한 것을 덮으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 화끈하게 해결되니까 기다려주세요. 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거는 안 헤어지겠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덕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 기쁨 같이 하고 싶고요. 네, 추운 날씨에 활용하고 있는 스태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부모님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